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5일 토익 어려웠다고 저는 판단해요. 여러분이 토익 난이도 투표는 거기 커뮤니티로 가서 자기 느낌대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파트 1부터 이제 시작하면은 막 처음 사진 이게 뭐지? 그 랜드스케이핑 들어가는 거. 또 뒤에 음료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라면에 수프 넣는 것 같은데 preparing for a beverage가 들어가는 거 그런 문제가 좀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파트 1도 이제 나중에 정답을 포인트 잡아서 다 올려드리겠지만 1 쉽지 않았다. 1이 처음에 오히려 이제 2번 문제는 사람들이 막 그 걸어가는데 남자들이 많았죠. 그때 wearing a tie 그거는 이제 웨어링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이런 거 있고 저 뒤에 음식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건 set out 들어간 게 이제 또 답으로 있었고요. 또 그 야외인데 그 통나무가 쌓여 있던 거 piled나 stacked 이런 게 이제 쌓여 있다 할 때 PILED나 stacked 들어간 게 이제 전형적으로 답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또 snow 눈 치우는 거, 그 눈 닦는 거, 그 이제 스노우 들어간 자동차, 그 겨울 사진이 이제 요새는 계절을 원래 봄이면 봄에 맞게 내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막 한겨울 사진이 나왔어요. 아무튼 이제 뭐 자기네 데이터로 그걸 활용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필진이 좀 바뀌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그게 확실히 느껴진 게 파트 5예요. 그 리스닝은 저는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 리딩에서 파트 5도 어려웠는데 그 도치구문 저 뒤쪽으로 가서 topping, T-O-P-P-I-N-G 그래서 이제 topping the list is blah blah 그래서 책 이름이 뒤에 나오고 있었죠. 그게 이제 이탈릭체로 나왔으면 그 책이 is topping the list 그 리스트의 꼭대기에 1등을 위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도치구문이고요. 그리고 그 피드백이 130번의 답인데 그거는 이제 보통 어떤 거예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피드백 온과 잘 어울리고 언카운터블이라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이 되죠. 나머지는 카운터블 명사들이 주로 나왔고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투가 어울리지 온이 안 어울리죠. 서제스션은 어 서제스션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문법, 단수, 복수 같은 게 아주 중요하다. 10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형 대격이라고 옛날에 배운 사람도 있는데 this month, 뭐 this week 이런 거 할 때 전치사 없이 this를 쓰죠. 그게 101번의 답. 대명사의 격은 102번 소유격 his 뭐 이런 것들 이제 늘 나오던 그런 문제들도 나왔는데 다른 전치사 같은 것도 꽤 어려웠고 이 파트 5가 이번에 좀 어려웠던 그런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파트 6도 절대 쉽진 않았어요. 저는 중급 정도 난이도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파트 7에서 이번에 독해동의어 문제가 그 딜리버리 윈도우가 그 배달할 시간대를 가리키기 때문에 동의어가 타임프레임이에요. 타임프레임, 시간대. 타임프레임이 오히려 답이 돼주죠. 그리고 또 하나도 이제 독해 동의어 문제가 두 단어가 답이 되는 거. 이제 그 두 단어짜리가 답이 되는 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었죠. 예를 들어 플랜이 나왔죠. 플랜. 그러면 이제 뭐 페이먼트 스케줄, 페이먼트 스케줄이 정답이 되죠. 그리고 191에서 200번은 C가 답이 4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196에서 200 잘 모르면 C 찍으라 그랬는데 이번에 C가 3개 정답이 196번에서 200번 사이에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토익 난이도 투표 여러분이 그 유튜브 커뮤니티 가서 해주실 분 해주시고 또 우리 학원 또 매일 오시기 힘들면 주말반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오시면 좋아요. 또 토익 하루반은 계속 또 진행하니까 여러분이 또 하루라도 듣겠다 이럴 때는 이제 토요일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 팬가입,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만큼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새로운 업데이트 정보 있으니까 나중에 또 방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감사합니다.